은행이었어요. 은행이 필요한 건 뭐예요? 은행. 어렸을 때는 뭐 먹고 살기 좀 배가 고팠죠 뭐. 그리고 약했었어요. 저는 첫째. 돈을 안 주니까 학교를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3학년 그냥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드니까 학교를 이제 안 가고 돈을 안 내서 안 가고 있는데 엄마는 저기 어디 가서 밥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남의 집에 가게 된 거지. 학생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어요. 그게 내가 저렇게 교복을 입어볼 수 있을까? 진짜 내가 아들한테 아들이 왔길래 아들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. 그래야 머릿속에도 잘 들어가지. 다른 거 뭐 일에 일라 공부하려 하면은 그게 잘 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. 축구장 하나도 크죠? 축구장 19개 면적을 가지고